모두들 털하입니다. 일단 이 질문의 전제가 느껴져요. 지금 이 질문하신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아주 고민될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질문 뒤에 깔려있는 생각을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요이 땅 하기 전에 내가 잘할 수 있거나 내가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일단 완전히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하고 싶다는 희망이 담겨 있잖아요. 일단 연재가 들어가고 데뷔를 해서 프로로 활동할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나의 최대 무기, 장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고 재밌을 수 있는 장르를 다 찾아가지고 세팅을 하고 들어가겠다고 마음먹는 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과정을 스킵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말랑말랑한 성장물, 청춘물, 스포츠물, 소년만화, 액션만화를 정말 보고 많이 보고 좋아하고 자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연재하고 있는 작품 가장 잘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올해 연재한 작품은 머리를 쓰는 트릭이 들어가 있는 장치가 들어가 있는 추리 성향의 스릴러물입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 사이의 차이도 있고 시장이 원하는 분위기가 뭔지도 다르고 독자가 나한테 원하는 게 뭔지도 다르고 다 다르죠. 자, 이 상황에서 과연 내가 한 가지 딱 나의 최고 무기를 하나 잡고 미리 알고 나서 게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작가라는 삶의 도입부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께서 작가로 데뷔하는 순간부터 본편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퉁쳐가지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지망생 시절도 포함해서 작가를 데뷔해서 5년, 10년 사는 기간, 그 다음 차기작 그리고 나만의 독자를 형성하는 기간, 내 이름이 브랜딩이 되는 기간, 여러 가지 그 긴 작가로서의 삶이 하나의 스토리라고 친다면 초반부의 3년, 5년, 10년 이 모든 기간들이 사실은 작가로 살아가는 어떤 되게 중요한 하나의 챕터거든요. 그 와중에 독자들이 나한테 뭘 바라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제일 잘할 수 있구나, 혹은 제일 즐겁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거의 포함되어 있는 건데 되게 중요한 어떤 과정을 빼고 가고 싶다는 느낌으로 들려요. 그래서 저에게 직고바님의 이 질문은, 제가 이번에 스토리를 쓰는데요 클라이막스 너무 재밌어요. 근데 1장하고 2장 앞부분까지 좀 지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거 건너뛰죠? 어떻게 클라이막스를 바로 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하고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불안할 거예요. 되게 초조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로맨스 전문 작가, 추리 전문 작가, 스릴러 전문 작가처럼 나도 일단 나의 전문성을 갖고 게임에 뛰어들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저도 연재하면서 그걸 발견하고 형성해 나간 게 있거든요. 만화가 양세준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오지랖을, 자기는 오지랖이라고 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도 해주셨죠. 나에게 맞는 장르를 찾는 데는 1. 나는 그동안 어떤 작품을 좋아해 왔는가? 2. 나는 어떤 분야에 관심이나 지식이 있는가? 3. 나는 어떤 분위기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가를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정말 뭐 막타죠, 막타. 자기 장르를 찾는 사람들의 루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일단 해보세요라는 식으로 방금 답변을 한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몇 가지 루트가 있어요. 내가 언제나 봐왔던 이야기야. 늘 봐왔고 그걸 즐겨왔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어떤 발상을 해서 이야기를 딱 이렇게 쓰면 자연스럽게 그 장르나 그 소재, 그 분위기로 자꾸 내 안에서 나와.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괜찮게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내가 주로 연마해 왔던 그림체가 안 맞는 경우도 있죠. 그럼 선택이 또 오죠. 그림체를 바꿔서 다시 고민을 할까? 연습을 할까? 아니면 그림자가랑 매치를 할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원래 이런 청춘물을 주로, 성장물을 주로 보고 자랐고 그런 걸 그렸는데 그림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컨택된 에이전시나 플랫폼에서 지금 시장이 원하고 있는 어떤 장르, 어떤 소재를 나에게 요구해봤어요. 그래서 딱히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쪽으로 들어간 거야. 그렇게 시작한 사람도 있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생각보다 만내가 나올 수도 있고, 아 이것도 괴롭다, 나랑 좀 안 맞는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행을 한번 하고 돌아온 어떤 사람이 이번 여행은 어땠어?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여행 가기 전인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어디로 여행을 가서 어떤 코스를 잡을 거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이번 여행은 어땠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온 뒤에 그 말을 할 수 있죠. 즉 이 여행지가 나한테 맞는지, 잘 안 맞는 것 같다면 이 여행지 안에서 나에게 맞는 루트를 어떻게 찾을지 등등등등 어떤 게 불안한지, 이 모든 것들은 여행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루트의 초반부에 되게 중요한 어떤 하나의 챕터라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충분히 원고를 많이 한 상태에서 연재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 챕터를 다 거친 다음 데뷔가 되겠죠. 지코바님도 한번 데뷔가 좀 빨리 오면 그 챕터를 데뷔 후에 거칠 수도 있어요. 나에게 딱 맞는 옷 같은 장르를 발견하는데 데뷔 이후의 시기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충분히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쁘게 말하면 뭐죠? 데뷔가 되게 늦어졌단 얘기지만 좋게 말하면 나한테 딱 맞는 장르를 찾을 시간이 좀 더 데뷔 전에 많이 확보됐다는 뜻일 수도 있겠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미 지코바님이 알고 계실 만한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원고를 그리고 계신 것 같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원고가 그걸 말해줄 겁니다. 어렵지만 잘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요. 수월하게 쉽게 재미있게 그리지만 파괴력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서 또 한 번 더 선택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 그리는 작품을 그릴까? 시장에서 원하는 걸 그릴까?도 이거랑 또 맞붙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말은 길게, 혓바닥이 길어졌죠? 말은 길게 했지만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원고를 하고 있다면 그 원고들이 말해줄 겁니다. 원고를 안 하고 있다면 글쎄요. 운이 좀 필요하죠. 너무 좋은 질문인데 제가 또 하나만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저에게는 그랬습니다.